아이폰 12에서 그 비디오 촬영을 한 다음에 그 촬영한 비디오를 편집하기 위해서 PC로 불렀을 경우에 편집 프로그램에서 그 비디오를 부르면 이런 식으로 그 비디오 화면이 보여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이제 비디오가 이런 형태로 굉장히 밝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게좀 잘못돼서 나온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것처럼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또 이런 그 비디오를 찍었는데 비디오를 편집하기 위해서 편집 프로그램에서 부르면 이 편집 프로그램마다 달라요. 이거는 지금 캠테시아라고 하는 편집 프로그램인데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또 제대로 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렇게 비춰야 뭐 편집을 하거나 이거 제대로 쓸수 있겠죠. 그래서 이두 개를 비교해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나, 찍을 때 뭔가 이제 잘못 찍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이폰 12 버전에는 여기 보게 되면 HDR 촬영 기능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돌비 비전으로 찍는다 그래서 이 새로운 기능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비디오를 찍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최신 기술 때문에 편집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 비디오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잘못된 모양으로 비디오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 카메라 앱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비디오 녹화 부분에 보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이제 비디오를 어떤 해상도로 찍을 거냐 선택할 수 있는 칸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HDR 비디오란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폰에서 지원하는 아이폰에만 요 항목이 뜨게 되는데 HDR 비디오가 이 돌비 비전으로 10비트짜리 HDR 비디오를 찍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켜져 있으면은 좋은 성능의 비디오를 만들어 주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지원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이나 디스플레이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찍게 되면 해당 동영상에 왼쪽 위에 저렇게 HDR이라는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나오게 되면 우리가 편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쓰면 되는데 그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쓰거나 실제로 이걸 활용할 때 HDR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했었어야 되는데 찍을 때 HDR을 켜놓고 찍는 바람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HDR 표시되어 있는 형태로 찍는 바람에 내가 이제 더쓸수 없게 됐다 한 경우에는 아이폰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iMovie라고 하는 앱이 들어 있습니다. 동영상을 편집하는 그 애플의 전용 앱이죠. 만약에 이게 설치 안돼 있으면은 앱스토어에서 설치하면 되는 거고 애플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그대로 쓸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동영상 편집 기능을 쓰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때 동영상 작업하는 거를 보통 프로젝트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프로그램에서 그러면 이제 동영상이 있고 예고편이 있는데 동영상을 클릭해서 내가 쓰려고 하는 동영상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서 편집할 건 아니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편집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편집하면 되지만 이제 HDR로 편집한 거를 일반 non HDR 보통 SDR이라고도 하고 그 non HDR 그러니까 HDR이 아닌 상태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완료를 누릅니다. 완료를 누르고 동영상 편집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영상 자체를 편집하진 않았지만 한번 열었다 닫았으니까 뭔가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내보낼 거냐라고는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비디오 저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디오 저장하면 똑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위에 보게 되면 중간에 옵션이라는 게 있죠. 제 옵션 부분을 눌러봅니다. 옵션 부분을 누르면 자 내보내기 할때 그럼 어떤 형태로 내보내길 거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제 프로젝트로 내보낼 거냐, 비디오로 내보낼 거냐. 그러면 내가 이거 비디오로 내보내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비디오가 클릭된 상태에서 해상도는 내가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HDR이라는 기능이 있죠. 이것도 이제 HDR을 제공하는 데서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꺼주면 되겠죠. 꺼주고 완료를 누르면 이제 옵션은 끝난 거고, 자, 이 상태에서 비디오 저장을 눌러줍니다. 비디오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동영상을 엑스포팅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내기 해주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그러면은 뭐 다른
액션 없이 그냥 사진 보관함으로 동영상을 내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 앨범의 앱에 보게 되면 동영상이 하나 저장이 된 거고, 하나는 그러니까 원본은 HDR이고, 자, 새로 저장한 거는 이제 HDR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편집 앱에서 열어보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HDR을 지원하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제대로 열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정지 화면 하나를 확인해 보면은 확실히 그 HDR하고 non-HDR은 조금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우리가 편의상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쓰면 될것 같고요. HDR을 지원하는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좀 조정을 해서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비디오를 더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원초적으로 내가 HDR을 찍고 싶지 않다 그러면 HDR 비디오를 꺼놓던가 설정 앱에서, 아니면은 HDR 비디오로 촬영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iMovie 같은 앱을 이용해서 HDR 기능을 꺼버린 일반 비디오로 만들어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거고, 비디오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다른 거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나는 그냥 비디오를 아이폰에서 찍어서 그냥 거기서 본다 그러면은 HDR 비디오 그냥 켜놓는 게 좋을 거고, 여기 있는 거를 다양하게 편집할 때 사용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HDR을 꺼서 나중에 편집할 건지 아닐지를 생각하면서 이 설정을 어떻게 할 건지를 명확하게 확정을 해놓고 비디오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